유익하게 행동을 했다고 그쪽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코로나19 투표 결과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 결정하다 계속 수정으로 땡기라는 것을. 오늘은 어학원에 갔다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워홀이 됐어요. 캐나다 워홀 받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이모가 그냥 신청해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진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워홀 신청하는 사람도 조금 적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뽑는 사람은 되게 많아서 진짜 감사하게도 이번에 워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학원을 갔다가 병원을 갔다가 오면 밤이 될 것 같아요. 클로버입니다. 캐나다는 오늘도 눈이 옵니다. 오늘은 학원을 갔다가 친구들과 같이 CN타워를 가기로 했어요. 시티패스를 끊어놔서 예약은 어제 해놨습니다. 제가 화장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다 날리네요. 그러면 학교 다녀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학원 끝나고 집 가기 전에 달러라마라는 곳을 들렀다가 갈 거예요. 달러라마는 캐나다의 다이소입니다.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달러라마로 뿅! 지금 달러라마에서 동네로 도착했습니다. 정말 빠르죠? 이렇게 해가 떠있는 날 집을 가니까 집갈 맛이 납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집을 가서 워홀 서류 제출을 위한 준비를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조금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플랫폼. 오, 엄청. 오, 침대다. 오, 대박. 날씨가 굉장히 춥고 몸도 피곤하고 배도 많이 고파요. 얼른 집으로 가볼게요. 휘르륵. 엄마가 튀기다가 영 아니오시다 그래서 지금 굽고 있어. 뭐 하는 거야?